바람이 적게 오면 무지하게 떨립니다. 아, 마이크를 30년을 더 접었는데도 이렇게 떨리는 날은 처음입니다. 이때쯤 되면 박수가 나올 만큼. 고맙습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날씨도 화창합니다. 에, 드디어 이제 그 봄이 예약을 해서 3월의 마지막 주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날씨도 좋고 또 공사 담아가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장일처럼 많이 왕림해 주신 우리 네이빙TV인 여러분에게 우리 저 단장님을 대표해서 이방이가 감사하다고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박수 치신 분들은 능히 오늘 토요일이나 로또 복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맞고 안 맞는 거는 팔자소갈입니다. 꼭 사시길 바라고. 저지간에 사람이 많든 적든 행사를 시작합니다만은 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신 분들보다 연예인들이 더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또 모실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요즘에 시국이 좀 어렵고 힘들고 라디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래요. 정치도 경제도 문화나 모든 게 그래요. 아, 그런데 사실 잘 사는 분은 잘 살지만은 잘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들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봉사를 그렇게 아낌없이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대식을 시작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회장님들 그 밑에 부단장님들 또 많은 저 부회장님들 또 연예인분들 가수분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렵고 소외되고 가진 거 없고 병들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보다 더 못한 이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알의 미랄이라도 틔워서 싹을 틔워보자 이런 마음을 십시일반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장소도 옮겼고 시간도 옮겼고 그다음에 날짜도 21일 해서 28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사실 오늘 유명 가수가 많이 오게끔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예계 많이 조사했기 때문에 저 나훈아 씨는 보시지 못해도 적어도 오은하 씨는 내가 데려오고 이미자 씨는 안 되면 임희자 씨라도 내가 모셔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안 됐으니까 오늘도 반면에 아름답고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 그런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봉사라 그러면 죽지 살기로 뛰어댕기는 우리 가수 김홍석 씨 우리 저 맞습니다. 이름은 후쿠전절 내가 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자 씨나 주현미 오신 것보다 더욱더 큰 박수로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재능 나눔 연예봉사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재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수는 이제 그 집 잘 짓고 집거사는 뭐 치아도 잘 만지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그 노래 잘하고 남한테 웃기고 뭐 사진 잘 찍고 스포츠 잘하고 댄스 잘하고 하는 게 또 재주입니다. 이런 재주를 남에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소외되고 어두운 이웃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발대식을 축하로 보신 네빈 기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아름다운 재능나는 연예인 봉사단 발대식을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국민스포츠연합회와 재능나는 봉사단 공동 후원은 사단법인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와 문창영화사 오감 봉사단 이렇게 함께 오늘 시작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대식에 앞서 선포식을 하겠는데요. 제가 큰 소리로 선포식을 할 때 우리 오신 예빈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능 나눔 연애 봉사단 8대식을 거행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잘 되라고 박수를 쳐주니 어찌 못 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발대식에 앞서 우리 이제 범복경 단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이렇게 지체된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함께 이렇게 저희를 축하해 주시는 그런 내빈 그다음에 우리 회원분들 임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능 나눔 연예 봉사단의 단장 범복경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아까 우리 MC 사회를 보시는 이방인 수석 예, 그 부회장님이신데요. 부회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거의 7, 80%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는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 발대식은 좀 늦은 감이 있는 지금 3월 28일에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전에 저희는 발대식 이전에 2차에 걸쳐진 짧은 그러면 뭐 마음을 담은 그런 봉사 그 시기를 거쳐서 지난주 하려고 하다가 또 저희가 한 주 늦추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이렇게 변경된 것도 좀 사실은 혼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장소도 아쉽게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들렸던 그 오퍼스 11 빌딩에 저희가 행사를 치르고자 했으나 그 공연이 그 안에서 조금 문제가 된다 해서 건물주로부터 예, 그 좀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통지를 지난주에 받다 보니까 갑자기 섭외해서 이 장소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말에 더군다나 주말 정도가 아니라 3월 말에 이와 같은 좋은 훌륭한 공간을 바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또 하나의 복일 것 같고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한 그 축하해 주실 분들 좀 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약간의 그 변경 사항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이 좀 덜 오신 거에 대해서는 아쉽지만은 그렇지만 무사하게 발대식을 이렇게 거행하게 된 데에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와 연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표현을 지금 두 번째 드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하고 출발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멋지고 또 함께 함으로써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잘 소화하면서 이 소외된 뭐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봉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28일 마지막 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동시에 치르고 있더라고요. 결혼 얘기도 많고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스케줄도 말이면 얼마나 또 바쁘신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봉사단을 시작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뭐 조금의 봉사에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의 배경을 갖고 살아왔는데 어느 틈에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들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뭐 생활 전선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은 있어도 사실 제가 어딘가에서 봉사를 한다는 거는 언감생심 그리고 시간을 내서 뭐 물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여차여차한 이유로 사실 제가 단장으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무거운 직책인 거 알지만은 선뜻 제가 받아들이게 된 배경에는 어릴 때 그렇게 제가 한 켠의 그런 봉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왔는데요. 여기에 저희 그 회장님이 조금 이따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군근 회장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먼저 이 봉사단을 준비하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같이 합류하면서 이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그 감사의 표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구청 관할에 이런 봉사단으로 출발했는데 3월 말까지 중구청에서는 재능 그 봉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하고 단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고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4월 달에는 중구청 자체에서 그 관할에 신청한 분들 개인과 단체를 정부에서 발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환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서 아마도 더 뜻깊은 어떤 발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목욕봉사니 미용봉사 뭐 그 외에 뭐 음식봉사 뭐 굉장히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스포츠 문화 예술에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그 뜻을 같이 해서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서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봉사단체로 출범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아주 어여쁘신 우리 그 회원이면서 임원이시면서 저희 봉사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저분들이 그중에서 연예 담당에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면 스포츠 관련에 전문 그 재능 기부를 하실 분들이 또 계셔요.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곳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21세기에서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한류, 지금 21세기 한류의 어떤 중심지가 여기 명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저희 그 건물 뒤쪽으로 보면 명동 뒤길에 보면 조금만 나가도 그 한국인 목소리 거의 안 들려요. 아시죠? 중국인들과 그 동남아권,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 저희는 그 중구청에 또 이 일대 그런 문화, 예술, 스포츠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한류 시대,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 그 중구청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넓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세계화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틀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다른 어떤 재능 기부보다는 지금 제가 중심을 갖고 있는 이런 스포츠 문화 예술 쪽으로 재능 기부 단체로서 정말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지금 시작은 이렇게 작게 시작을 하고 좀 뭐 아까 방명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막 돌리고 30~40분 늦고 장소 변경 뭐 이런 어떤 혼란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족한 거를 좀 채우실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자 재능을 기부하셔서 중구청에서 출발은 하지만 저희가 서울 지역 그 다음 나아가서는 수도권 나아가서는 전국의 어떤 그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재능을 갖고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설 자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 자리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로서 저희를 좀 축복해 주시고 그다음 미비한 거는 각자 또 갖고 계신 거를 다 채워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그 봉사단 그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공연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잘 못한다고 그러더니 너무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대숙선 대회 기빈 소개 및 축사 시간을 가지고 보겠는데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존경하신 분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작곡가이시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작곡가이시자 배우 가요제 회장님이시 최정문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우리 내빈 여러분 중에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인사말 정도로 간단하게 해 올린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내빈 여러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큰 사랑의 박수 힘차게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시고 한국
환경문제연구소 소장이신 박천복 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범목경 단장님께서 방금 하실 말씀을 사회자가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 역시도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범목경 단장님 아주 훌륭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박천복입니다. 제가 국민스포츠연합회 아름다운 재능나눔 연애봉사단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회원님들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위해서 늘 천복을 가득히 담아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이 환경만 좀 해오고 해왔고 해오고 할 것입니다. 제가 환경부에 재직 시에 YWCA를 좀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좀 건물도 또 옛날 같지 않고 대기실도 좋고 또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회원님들은 사회 각계에서 정말 본연의 임무와 정의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들으니까요. 그 옆에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대성당 그리고 절로 얘기하면 낙산사 보타전이 가장 명당이고 본인의 기도발이 잘 듣는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면 가시다가 잠깐 5분만 시간 내시면 바로 옆에 명동성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서 금년에 군수 대통령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좀 매우 곤탁합니다. 조금 말해도 됩니까? 사회자님? 네. 아니 간단하게. 저 요즘 매스컴 보고 듣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 사랑한 자식이 부모한테 욕도 안 준다고 어느 아침 싸늘한 죽음이 되고 또 젊은 이 철모는 부모는 아이를 또 싸늘한 죽음으로 또 최근에 이 철모르는 주부는 사치병이 심해서 남편, 친어머니, 또 오빠를 수면제에다 보약을 타서 먹여놓고 잠든 사이에 큰 바늘로 눈을 콕콕 찔러서 장님을 만들어 놓고 보험을 타먹는 아주 이러한 이 혼탁한 새해에 우리 담비 같은 우리 범법경 단장께서 참 하실 일도 많고 또 여의도 주의실 연세에 남이 안 하는 시간과 재원을 조달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범법경 단장님의 단체와 개인의 영광과 축복을 기원하면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본 단체가 발전하는 모습과 몸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천복 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스포츠문화예술 세계한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최병호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 세계한류대회 추진위원회를 지금 책임을 맡고 있는 최병우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대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 계시고 우선 저희는 이러한 그 산업 이 발전을 통하면서 저희가 봉사라는 주제로 저희 이제 사회가 이제 변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화예술수석 대통령에 특히 해외 쪽에 이제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나눔과 봉사, 특히 이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제가 지금까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말로 앞으로 공역과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 사회적 경륜과 또 배운 핵박신 이제 저희 사회적 승인님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계신 아예 단체 또 이 연장까지 공무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니까 아마 이 길이야말로 저희 나라가 각의 대승불교가 나라를 위기 때 끊지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불을 가진 아시아권은 아직도 지금 이제 이뤄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뤘었어. 다음은 무슨 작전이 있습니까? 저희는 이 사회적 자산을 소중하게 잘 가지고 또 여기 계신 그 봉사 있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반드시 그 해외에서 그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저는 늘 주장하지만은 한 20몇 년간 이 분야에서 제가 이렇게 봉사와 마음대로 신분을 하게 된 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화예술인들의 그 한마당입니다. 거기는. 특히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세아가 전 세계에 가장 지금 불어붙고 있는데 아세아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류 쪽에 제가 이렇게 선임장에서는 앞으로 한 30년간 이 나무가 봉사는 세계 한류와 같이 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아마 우리 2세들 계신 분들은 아마 함께 이 하나가 되어서 나간다면 아주 기회와 영광과 아까 말씀하신 혼란하님께서 시작을 위하시는 아주 장대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 그런 것들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라도 행사장에서 느낀 게 요즘 한류가 뜨니까 제가 초청이 참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문화와 우리 정신세계와 우리 예술과 이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우리가 번쩍되고 해외에서는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 또 그들이 우리 정신문화와 우리 문화예술을 갖다가 많이 접하면 아마 이 지구도 아마 웃으면서 저희들을 반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사단법인 세계미술문화교류협회 회장이신 이성수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단장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일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범 단장님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부탁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맹상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워낙 남 도끼를 좋아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를 모두 다 자기 식객으로 받아들여서 오는 사람마다 음식을 나누고 이 사람이 어려우면 자기 물질을 줘서 굉장히 그분들에게 한 3,000명 이상을 항상 집에서 거느리고 먹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전쟁이 발발이 돼서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분이 모든 어중이 떠중이들이 이분을 전부 다 와서 돕기 때문에 이분이 그 어려움을 그대로 헤쳐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범 단장님께서도 제가 감히 부탁하기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그 자리의 발대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왕이면 입을 넓게 벌려서 하늘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조그만 어항 속에다 넣어주면 5cm, 8cm밖에 안 다른다고 해요. 근데 그 물고기를 가게에다 두면은 50cm에서 80cm로 다른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물에서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 해가지고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협회가 기왕이면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에 길이 남을 만한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역시 저 역시도 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기왕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같이 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했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도 무슨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계속해서 이번에는 봉사를 이렇게 온몸을 투자해서 오감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감봉사단 단장이신 김명진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감봉사단이라고 많이 못 들어보셨죠? 저희가 그동안은 소리 없이 봉사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은 소리 없이 해오다가 작년 8월부터 공개적으로 봉사를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다문화 가정이나 독거노인들 뒤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세월호 현장이라든가 군부대 어디든지 가가지고 최하고 500명이 돼야 저희들이 움직입니다. 뭐 20분, 50분이 아니라 500명 이상 돼서 저희들이 가서 봉짜장면 봉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는 속초에 있는 102 기가변한 약 3,500명을 짜장면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해병대 사령부, 백령도 해병대 사령관 8,00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하루에 준비를 하고 지금 GS건설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짜장면을 해주는 봉사를 계속 했는데 올해부터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짜장면을 주고 그 다음 우리 노래로 재능기부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재능기부로 군인들의 위문을 해주고 마술도 해주고 그렇게 봉사를 계속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름다운 재능 나는 이 봉사단이 설립이 되면서 우리 범 단장님하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더 아름다운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축사 순서를 마쳐보고요. 계속해서 이제 2015 봉사단 사업 계획 발표를 하겠는데 우리 이재상 사무총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 이재상입니다. 재능감은 나눔 연애봉사단 그 사업계획에 앞서서 주요 활동 목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족 새터민 돕기 행사, 두 번째로 병원, 독거노인, 양로원 등 노인시설 위로 방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문화예술, 연예, 스포츠 분야에 소외된 재능 보유자들에게 기회 제공을 하고요. 다섯 번째로 기타 해외에서 정하는 봉사활동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늘 발대식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죠. 2월 12일 날 남상원로에서 버려진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물품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 날 구정 전달인데요. 그동안 불편한 분들에게 많은 연예인들께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 3월 달에는 약수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요. 4월 달에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를 합니다. 5월 달에는 무지개지역아동센터, 6월